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아침 시간에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란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침밥을 계속 거르게 되면요, 체중 조절과 건강 관리에 적신호가 켜지기 쉽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아침밥은 하루 식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끼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이 아침을 거르고 있고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역시 상당수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피곤해서 잠을 더 자야 한다라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고 있지만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아침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요, 집중력 강화와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다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학교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학업에 집중하기를 원하죠. 이를 돕는 한 방법이 바로 아침을 먹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을 먹고 잠을 자게 되면은요, 저녁에 먹었던 포도당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저장이 되고 아침에는 혈당이 떨어지게 되어서 뇌의 기능도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뇌의 에너지원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은요,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쉽게 짜증이나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저혈당이 올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손발이 떨린다거나 약간의 현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흥분되기도 하고요. 빨리 피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에게는 아침 식사가 아이들의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억력을 강화하고 학업 성취도와 심지어 학교 출석률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침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뇌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 인지기능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과일 식사를 권하는 편인데요. 과일에는 뇌가 좋아하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가 있고요. 또 밤새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어트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을 먹게 되면은요, 과체중이나 비만을 막는 데 유리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특히 하루의 첫 식사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허기짐을 조절하고 식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손실을 막고 또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국제비만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을 포함한 저칼로리 아침 식사를 한 과체중 여성은 동일한 칼로리로 베이글을 먹은 여성보다 체중은 65%, 복부지방은 34% 더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비단 단백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아침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 점심에 폭식이나 과식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아침에 속이 든든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서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전문가 분들도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렇듯 아침만 잘 챙겨 드셔도요, 다이어트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침을 잘 챙겨 드시게 되면 심장질환과 당뇨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심장병과 당뇨의 위험률이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순환기 저널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요, 2만 5천 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1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엄청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약 30%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연구팀의 논문에는요,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제2형 당뇨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듯 아침만 잘 챙겨 드셔도 심장질환과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아침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침 식사의 효능은 또 있습니다. 전반적인 영양 균형이 좋아진다인데요.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영양 균형이 고르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 B군, 비타민 A와 비타민 C, 칼슘 등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기름기를 뺀 단백질 음식이라든지 통곡물, 과일과 야채 등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가 특히 이런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혹시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헐적 단식은요, 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단식을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는 아침을 걸러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의 경우는요, 오히려 공복 기간을 오래 두어서 혈당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렇게 혈당이 낮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져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간헐적 단식이 이목을 끌게 된 것은요,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러한 간헐적 단식, 즉 아침을 거르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듯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일단 저는 성장기 학생들에게는요, 이러한 간헐적 단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성장기에는 영양균형과 키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포도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케톤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케톤은요, 에너지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뇌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저는 간헐적 단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인류는요, 하루에 세 끼를 먹기 시작한 것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세 끼를 모두 먹을 만큼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도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찍 밥을 든든히 먹고 또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을 정도로 짧게 먹고 저녁은 해가 지기 전에 일찍 먹고 자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만 요즘은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먹고 또 쉽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꼭 아침을 드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아침을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배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밤에도 쉽게 야식을 섭취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대 생활 패턴도 늦은 시간까지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라도 아침 시간이 귀하게 되어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학생이나 나이 드신 분이 아니시라면 뭐 간헐적 단식처럼 아침을 안 드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아침에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드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음양탕 한 잔 정도 드시고요, 또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아침으로 드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침은요, 부담되는 정도의 양이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기름진 식사만 제외한다면요, 가볍게 드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